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중대 정치 지도관 그 이상급은 연대 김정은 대장이 불의에 기습적으로 들이 깠다. 우리는 지금도 천안함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맞이했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정의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야당이 입장을 바꾼 듯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말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표현만 바꾼 건지 궁금한 것들도 많고요. 또 당시에 이 사건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놓았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건지 그에 대해서도 아직 궁금증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그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일단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오늘 천안함 5주기 행사에도 참여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표와 또 온건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천안함 폭침 5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입장이 왜 바뀌었냐, 어떤 근거로 입장이 바뀌었냐 이 질문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김영록 수석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침몰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폭침이라고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2012년에 그 관훈 토론, 6월 달에 관훈 토론에서 정부의 발표,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발표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 왜 과거랑 계속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는 것, 그런 새누리당 공세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만 과중시키면서 선거 앞두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번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네. 근데 이걸 붙이는데 이제 5년이나 걸린 건데 네. 왜 5년 뒤에 이걸 거니까 사람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마 여기에는 연인 그 큰 선거에서 참패,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예.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그 곧 있을 4.29 재보선 그다음에 내년에 총선, 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그 이른바 그 증가한 그 노령화 시대의 그 보수적 성향을 갖는 그 60대 이상 또 50대 이런 연령층에 특히 안보 심리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을 비록 친노의 수장이었지만 현재 그 당대표로 당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아주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한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 생각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했다가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그 지금 여당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예. 심지어 이 같은 입장을 취해왔던 그 진보 성향의 이른바 그 시민 단체들에서도 왜 생각이 바뀌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같은 생각을 하다가 네. 배신을 한 것처럼 그렇죠. 보일 수 있고 배신 때린 것 같은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느냐 궁금할 그렇죠. 수 있고 양쪽이 다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남희 팀장 네. 오늘 참여연대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어제 발언한 것 북한의 예. 그 공격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냐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참여연대가 비판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한 근거가 뭐냐. 과학적 근거를 받았다면 공개해야 한다. 근거가 없다면 안보 논리에 편승한 정략적인 처사다. 예. 이렇게 이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지지 토대가 되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질문을 이제 김영록 수석 대변인에게 했는데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번 네. 건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은데 자, 시청자들도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긴
질의가 하나 왔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이 당내 통일된 의견도 아니다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강경파들은 선거 앞두고 숨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언제 태도를 또 바꿀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왜 비공개로 북한 수행을 첫 언급한 걸까요? 야, 이건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야, 이분이 진짜 기자를 하셨으면 대성하셨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질문은 저도 네. 지금 보면서, 야, 우리가, 왜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이거를 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비공개로 얘기하고 나중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들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이 많은데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첫 번째, 문재인 대표의 뜻으로 이번 그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 발언이 나가게 된 겁니다. 당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에 그 추모식도 최고위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은 주승용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 한 명이었습니다. 예. 다른 최고위원 몇 분을 이제 좀 접촉을 해봤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근데 문 대표는 지금 보수 진영과 또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어떤 진보 진영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소행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2년 그 관훈토론 때도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며 보수, 진보 양쪽에서 공격받지 않을 중간에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비공개로 언급한 것도 본인의 속내는 드러내면서 또 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입장을 취한 거다. 본인이 그걸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언론에서 계속 틀면 네. 자기 지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그렇죠. 수 있겠다. 이런 부담 때문에 비공개로 한 거다. 맞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도 이렇게 논평을 바로 냈잖아요. 비공개로 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습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그렇게 더 세게 발언을 했다면 더 그 자신의 어떤 지지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행보를 택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이 뭐 야당을 올해 출입을 했고 또 지도부하고도 지금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당내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 이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거죠. 그리고 강경파들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재보선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직 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북한 소행인 거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최근에는 없었죠. 이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재미난 워딩들이 많았거든요. 그 2010년 당시에 이제 최문순 의원, 그때 이제 지금은 강원지사인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홀인원이 다섯 번 연속 날 확률이다. 천안함이 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북한 소행인 거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박성훈 논설위원 네. 여기 시청자분께서 하신 말씀 네. 지도부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네. 이거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나중에 말을 바꿀 때 아 그건 문 대표 개인 의견이었고 네. 라고 다른 최고위원이나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으로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성명을 공식적으로 낸다든지 예. 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은 문 대표 개인 차원의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아무래도 국민들은 아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남희 팀장이 얘기한 대로 당내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행사에도 지도부에 다 참석하지 않고 주승용 최고위원만 참석했다. 온건파만 참석했다. 이런 걸 볼 때 야당의 통일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도 야당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새정년 대표께서 어저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환영할 일이고 당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새정년은 사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 이야기는 과거에 천안함 관련한 대북 규탄 결의안
네. 거기에 야당이 다 반대하지 않았냐? 네, 김우성 대표가 오늘 그때는 반대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입장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김우성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오늘 물었죠. 그랬더니 예. 아니 이미 우리는 정부 발표 존중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오늘 또 문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네. 보니까 이 결의안 네. 대북 규탄 결의안에 제적위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했고요. 당시 찬성 163표, 반대 70표였는데 당시 70명 중에 69명 야당 표가 반대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분들 여전히 예, 18대가 아니라 19대까지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중에 32명이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 명단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김무성 대표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당시 이제 회의록 찾아서 결과를 보니까 30명이 넘었고요. 지금 보면은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이름이 많습니다. 예, 찍어주시죠. 아, 예를 들어서 저 김영록 이번에 저 수석 대변인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병원 최고위원. 네. 양승조 사무총장. 너무 많아서요. 네, 네. 워낙 추미애 최고위원 등 뭐 네. 지도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그러면 궁금한 게 어제 박성원 논설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 야당이 지금 태도를 바꿨다면 네. 북한에 대해서 야, 그냥 우리 장병들한테 이런 도발 행위를 한 것, 장병들을 숨어시킨 이런 공격을 한 것,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짚어드리면. 예. 근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2010년도에는 그런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온건파 지도부가 들어선,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 그 취임한 2013년 이후에 예. 좀 논평이 바뀝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논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작년의 경우도 한정혜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등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한다, 촉구한다 이렇게 말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논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달라지는 건데 그것이 어떤 강경파 지도부에서 온건파 지도부로 바뀌면서 사과를 요구하긴 했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벌이고 하는데 네. 계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 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소간의 지금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 이것은 결국은 그 본심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일에 지금 그 문 대표를 위시해서 그 최고위원의 명으로 당 차원의 명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금 5주기를 맞아서 엄중한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데 그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 북한이 무슨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 대북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 리더십을 갖고 당 전체를 설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만 네. 일단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다. 야당의 상황.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남희 팀장 보니까 네. 북한에서 처음으로 또 새로운 주장을 내놨어요. 이게 미국이 벌인 일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내놨던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천안호 예. 사건은 미국이 조작한 아시아판 9.11 사건이며 사기극이다. 아시아판 9.11 사건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천안함이 아니고 천안호라고도 말을 했어요. 천안호는 미국 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게 세계 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세계 여론까지 들고. 어디, 세계 여론 어디를 얘기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정말 황당한 그런 주장이고 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이런 보도를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우리 한국 내에 존재하잖아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재앙군처럼 받아들여서 네. 자신들의 주장으로 또 재포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저런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른바 그 진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일부 막 주장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군의 어떤 미군에 의한 침몰이다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것을 북한이 며칠 뒤에 받아서 어떤 또 하는 형태로 누가 과연 먼저 아이디어를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만큼 어떤 공존 공생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바로 저것만 보더라도 어떤 북한이 그 의도하는 도발이 결국은 그 남한의 분열을 노린 철저하게 남한 사회의 남남 갈등을 노린 어떤 기획된 대남 도발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아마 좀 이거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주장이 북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화 내용들을 분석해놓고 보면은 그 천안호 침몰이 말입니다. 그 어뢰의 폭발이 아니라 다른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천안호는 잠수함과 충돌해서 예, 침몰했다고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역시 허무맹랑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자, 북한의 저런 주장들이 남한 내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안타까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북 성향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도 있고 또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펴는 방송인데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배가 쪼개지면 시신의 상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충격에 의해서 시신이 이게 찢어진다는 거야. 누구야? 천안함 사건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전부 다 멀쩡해. 천안함 훈련할 당시에 천안함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한미연합군의 최첨단 배들이 22척이 그 인근에 떠 있었어, 뽀글뽀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잡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천안함 전시회 나온 거 가서 봤어요? 일부러 막아놨잖아, 못 보게. 이나비 팀장. 네. 천안함. 한숨이 나오네요, 제가. 천안함. 일부러 막아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택 이암대에 가면은 그 천안함 예. 그 두동강이나 천안함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리벽으로 둘러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어떤 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유리벽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요. 일단 뭐 기자들이나 이 내부를 좀 보고 싶다라고 원하면은 유리벽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망치 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저분이 뭐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뭐 강한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저분의 주장을 쭉 보면 네. 믿지 말아라, 정부의 주장을 믿지 말아라라고 네. 사실 선동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은 저런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헛된 어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저런 것을 퍼뜨리는 것을 현재 정말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신은미 씨와 함께 그 어떤 종북 방송 논란을 빚었던 황선 씨, 예. 이른바 주권 방송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그 이적성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당국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서 어떤 그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수년간 방치하다가 어떤 그 이른바 그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문제가 되니까 당국이 사실 단속에 나섰는데 예. 지금 오늘 소개된 저 방송 말고도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들이 지금 이른바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즐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사실상 그 직무를 좀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망치 부인 주장 중에서 팩트 틀린 거 몇 개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틀린 거예요. 예. 예. 일단은 발견된 시신들 전부 멀쩡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산화됐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팩트가 틀리고요. 또 천안함이 훈련을 할 당시에 혼자 있지 않았다. 그 한미연합군 최첨단 배들이 근처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정부 발표도 조사 결과 따르면 주변에 배 없었고 천안함 혼자 있었고요. 그랬군요. 한미연합군 배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팩트가 아닌 얘기들을 마치 팩트처럼 넣어서 그걸 버무려서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네요. 예. 자, 시청자 질문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종북 방송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얘기하던데 이런 방송이 아무런 제재 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자, 저도 궁금합니다. 방송 인터넷에서도 아까 박성훈 선배 논설위원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 거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 제재 없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이유가 뭔가요? 제 개인의 그런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이 충돌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제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헌법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해서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서 뭐 허위의 그런 그 방송을 하거나 뭐 통신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처벌 규정은 지금 사라졌고요. 예. 그렇다면 일반 형법상의 어떤 그 규정 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떠오르는 그런 규정은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모르고 그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단 그 형법이나 아니면 기타 그 다른 법률적인 측면으로 제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신 관련해가지고 일단 그 인터넷 방송도 어느 정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책임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정부에서 그대로 허용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제재를 통해서 지금 자정 작업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방법을 빨리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던 분 누군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망치 부인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인터넷 TV에서는 굉장히 예.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래요? 본명보다는 이 망치 부인이라는 이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본명은 이경선 씨인데 경희대 사업과 출신이고 지금 배우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어떤 그 아프리카 TV에서 일반인이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방송의 어떤 시조격이에요. 예. 그래서 2007년에 한미 FTA를 반대하던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이 단식농성을 할 때 그걸 생중계하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예. 계속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이게 사실 이 영상이 어제 나온 영상입니다. 근데 네.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고 제보를 이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영상을 다 준비를 한 건데 어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거의 방송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비판하는 네. 내용 중심의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당국에서도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네. 망치 부인이 사실 뭐 정부라든가 뭐 그 발표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남들을 뭐 욕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은 다 일일이 고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하소연하는 글들을 많이 올려놨네요. 예. 방치 부인은 왜 남들을 욕을 잘하면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고소를 합니까? 그러면서 네. 당황하는 네티즌들이 뭐, 많습니다. 그분 취향이니까요. 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